안녕하세요. 김군의 라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타이어 패턴을 작업하실 때 이렇게 분할된 모델링들이 보통 만들어지실 텐데요. 패턴을 입히는 영역이 이렇게 세 군데일 경우에는 패턴 작업하기 위한 면도 하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를 한번 켜서 볼게요. 포인트를 이제 켜게 되면 지금은 제가 작업을 다 해놨는데 디그리 값이들이 다 동일해야 되고요. 포인트 개수도 모두 다 동일하게 돼야지만 하나의 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포인트들이 이제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링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모자 시링크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를 통해가지고 면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머지를 하실 때는 스무스는 이제 꺼주시고 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 주시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한번더 실행하셔가지고 이렇게 면을 한번더 합쳐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를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포인트 켜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제 합치기 전에 면에 그 배열된 게 그대로 그냥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은 좁고 어느 구간은 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패턴이 균일하게 안 나오고 이쪽 부분에 이제 패턴이 몰리게 되고 여기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빌드를 통해 가지고 면을 한번 재구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리빌드를 켜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카운팅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소커브를 보시면은 균일하게 이제 아이소커브가 배열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들어간 패턴이 들어가지 않는 면들을 보시게 되면 리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젠트 값이 어긋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치를 통해서 한번더이 속성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옵션은 탄젠트에서 에브리지를 켜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매치를 통해 가지고 탄젠트 값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준비 과정은 끝났습니다. 면을 이제 펼칠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제 플로우 얼롱 서피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면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 방향을 보셔가지고 이 UV 방향이 작업을 할 방향과 동일한지 이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U가 오른쪽으로 돼 있고 V가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경우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UV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위에 이 리버스를 통해 가지고 UV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U를 오른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일단 뭐 옆에 수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U와 V를 선택해 주시면은 단축키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UV 방향이 나오시게 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Create UV를 통해 가지고 이 면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의 이제 면이 펼쳐진 게 나오는데요. 요 길이는 이 원의 길이와 동일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오른쪽 옮겨 주시고 플래너를 통해 가지고 면을 이렇게 하나 채워 주세요. 자, 이 커브는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를 켜서 보시면은 면의 포인트가 일치해 있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패턴 했을 때이 부분이 제대로 작업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시링크를 통해 가지고 면을 타이트하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패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패턴은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패턴 파일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커브에다가 바운더리를 이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중심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면에서 남는 부분은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거고 패턴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커브에다가 이제 형태를 입혀주게 되면 되고요. 높이 값은 양쪽으로 해서 0.5mm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루된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바운딩 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올려 가지고 크기도 약간 이렇게 좀 간격을 벌려 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만들어진 면과 이게 이제 일치가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높이 값은 이렇게 살짝 어긋날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상태에서 만들어진 개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분리해 주시고요. 여기 불린된 면을 보시면은 불린되고 나더라도 평면인 구간이지만 이렇게 어긋난 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익스플로드 하더라도 이렇게 면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주는 커맨드는 merge all face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업해 주셔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merge all face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곡면은 안 되고 평면 기준으로만 이렇게 면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쪽 면이 저 반대편 끝면이랑 이제 같이 조인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면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 면은 이 서피스와 그리고 갖다 붙일 면이세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 준비물이 이제 다 갖춰졌고 이 안쪽에 들어와 보시면은 플로어 롱 서피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갖다 붙일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 있던 플래너가 이제 베이스 서피스가 됩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들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불린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잘 작업이 안 되고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이 analyze 마우셔가지고 이 엣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들은 조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익스플로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인을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엣지가 벌어졌던 면이 하나로 다 통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위쪽을 보시면 No Naked Edge라고 돼 있으면 작업이 제대로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되신 상태에서 이제 불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이제 옆에 있는 서피스를 가져오셔가지고 조인을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패턴 넣는 방법들을 보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로우 월렁 서피스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